예, 2022년 12월 14일, 예, 올해 막바지입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목은 일단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이유, 풀셀프드라이빙이 불가능한 이유. 요 이유를 아무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의 어떤 혁신에 다들 밝은 면만 보지 뒷면,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전에 2017년이었나요? 2017년경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은 상용화될 수 없다. 아마 제 영상을 지난 몇 년간 중에서 몇 차례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상용화될 수 없는 이유를 한 1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같은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죠. 그 이유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서 지금 2022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상용 시스템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에너지. 만약에, 전 세계의 화폐를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투입을 해야지 이 화폐 시스템을 구동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에. 그러니까 상용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로 지금 2022년인데 똑같은 이유로 자율주행도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상용화될 수 없다. 뭐 모든 자율주행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도 상용화될 수 없어. 그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5년 뒤를 보시면 돼요. 5년 뒤.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테슬라, 뭐 현대 또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아마존에서도 하고 있고 뭐 중국의 바이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뭐 거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미리 이것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왜 에너지 때문이냐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이걸 풀셀프 드라이빙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 차량이 막대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소비. 컴퓨팅 자원이죠. 컴퓨팅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차량 한두 대, 뭐 수십 대, 뭐 수백 대가 컴퓨팅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죠. 블록체인도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불가능하죠. 모든 차량, 서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천만 대란 말이에요. 2천만 대 중에서 2천만 대 좀 넘을 겁니다. 그 중에 뭐 절반인 1천만 대가 자율주행한다. 자율주행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을 상정한다. 모든 차량이 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뭐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뭐 몇 대 차량 몇 대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한 100개쯤 지어야 됩니다. 원전 100개. 블록체인과 똑같아요. 블록체인이 상용화될 수 없는 이유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 뭐 자산, 가상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 100개쯤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이닝이 돼요. 마이닝 때문에 그래요. 마이닝이 없으면 상관없죠. 근데 마이닝이 블록체인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대한 양의 주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그러죠. CNN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와 사과를 구별 고양이와 사과가 아니고 고양이와 개를 구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배와 사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인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마네킹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뭐 CPU라든가 GPU를 최적화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에너지. 잠시만.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버금가는 그러한 컴퓨팅 장치들을 각 차량마다 설치를 한다. 이건 뭐 비용을 떠나가지고 배터리를 감당을 못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00km 주행하는 자동차 한번 충전해서 400km를 간다. 뭐 아이오닉이라고 합시다. 아이오닉 5. 한번 충전으로 400km 하는데 만약에 얘를 자율주행으로 돌리게 되면 200km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일단 차량의 주행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존의 배터리 두 가지 문제네요. 배터리 문제가 있고 첫째는 기존의 배터리 기술로는 자율주행도 하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400km 혹은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과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차량에 소비해야 될 전력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교통물류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통물류가 소비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원 그것의 두 배라 그러면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안 되죠. 차량 대수가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에너지 컨섬션 문제를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절대로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은 상용화될 수가 없어요. 기존. 그럼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은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걸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제가 뭔가를 좀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느냐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ABC 신도시 프로토타입 해서 교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식사 인프라, 교육, 금융, 행정 등등 재반, 사법, 입법, 치안해서 대략 20가지 이상의 인프라를 지금 프로토타입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마 다음 주부터 안내를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ABC 프로토타입. 신도시 프로토타입. 그 중에서 일단 먼저 뭐 자율주행만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도 우리 신도시도 당연히 자율주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자율주행이 가능하냐니까 궤도 차량밖에 안 돼요. 궤도. 그러니까 이거 뭐 레일드라 그럴까요? 레일드 셀프 드라이빙 레일드라고 하니까 요렇게 레일카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뭐 비슷한 그림으로 요런 그림이 있네. 요런 그림. 요게 밑에 이걸 레일이라고 상정하십시오. 레일을 따라서 자율주행하는 거.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 레일을 따라서 레일카라고 해볼게요. 레일드카. 레일드카 해서도 이미지가 별로 레일드 에어카 에어웨이 뭐 적절한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공중에 가설된 레일을 따라서 주행하는 차량.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면 다시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레일을 따라서 공중 또는 지상이죠. 또는 지상에 가설된
레일을 따라 수행하는 거.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타고 있죠. 경전철을 되게 지금 원격으로 그러니까 기관사 열차 조종사 없이 주행하고 있잖아요. 부산도 그러고 있고 서울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거. 요거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이미지 트리. 그래서 CNN이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죠. 요렇게 하면 레일을 따라 또 주행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지가 않죠. 배터리가 최소 규모. 배터리가 최소 규모.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뭐 EV6나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10분의 1만 하도록 상관없죠. 왜냐니까 레일을 따라서 전기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요거 외에는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나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뻘짓이란 말이에요. 다 뻘짓.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다 뻘짓이에요. 그럼 가능한 방법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상기합시다. 제주도. 요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시스템을 시연을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제주도의 인구는 100만이고 100만 인구 더하기 10만 대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근데 온 레일스. 온 레일을 따라 자율주행하는 10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100만 명의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0만 명의 인구가 수시로 교통과 물류 수요를 촉발하죠. 그러니까 교통과 물류 수요. 물류 수요. 뭐 카카오 택시 비슷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전화가 왔네. 좀 끊어두고 끊임없이 교통과 물류 수요. 그러니까 제주 전역에서 100만 명이 수시로 나는 학교 간다, 나는 회사 간다, 나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 혹은 난 택배를 받아야 된다 등등의 교통 물류 수요를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0만 대 자동차를 원격으로 제어할 대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제할 시스템. 요걸 다음 주에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을 일단 시연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코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빠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 프로토타입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대를 원격으로 제어 관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차량 각각의, 그러니까 차량 각각의 속도. 그죠? 속도, 방향, 경로, 그리고 탑승자나 혹은 탑승물 등을 결정하고 제어하는 일종의 교통 관제 시스템이죠. 관제 시스템. 요걸 시연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일단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게 유일하게 가능한 자율주행입니다. 요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들은 다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로 상용화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블록체인, 그걸 우리가 오픈에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픈에시처럼 상용화 가능한 블록체인은 오픈에시. 얘는 상용화 가능한 블록체인을 구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상용화 가능한 자율주행. FSD on rail.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온 레일드라고 할게요. 레일드 혹은 라우티드. 레일드 FSD 요 시스템을 일단 이게 어떤 시스템일지 상상이 좀 잘 안되죠. 잘 안되겠습니다만 요 엘릭스를 코딩을 했습니다. 엘릭스 일단 대략 한 50% 정도 기능을 구현을 했어요. 50% 기능이 구현이고 나머지 50%는 차차 우리가 강좌, 지금 엘릭스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엘릭스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50%까지 다 완성할 겁니다. 대략 23번 교재 23번까지 나갔을 때쯤이면은 거의 한 90% 정도 완성된
넣을 거예요. 아마 내년 말 정도면 90% 정도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50%까지 구현된 부분만이라도 요걸 다음 주 정도에 시연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또 요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시스템, 요 우리가 구성하는 ABC 신도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그죠? ABC 자율주행이라고 할까요? ABC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대로 코드만 약간 바꿔서 약간의 코드만 수정을 해서 교통 외에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이거 뭐 얘기하려면 좀 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것도 이번에 다 같이 소개를 해요. 그래서 ABC 교통 관제 시스템은 10만 대 자동차죠. 자동차의 각각의 경로, 속도, 방향, 뭐 탑승 등등을 하나의 서버가 결정하도록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그러니까 차량마다 자율주행 컴퓨터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한 대의 서버가 10만 대의 자동차 각각을 다 조종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럼 이런 굉장히 방대한 서버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맥북 정도. 제가 쓰고 있는 5년 전에 산 맥북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고장나면 안 돼요. 폴트 토르런트 해야 돼요. 토르런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버가 브레이크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시스템. 절대 고장나지 않는 서버입니다.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서버가 10만 대 각각의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을 해서, 조금만 수정해서 의료 시스템. 제주도로 마찬가지입니다. ABC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의료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병원, 의원, 있는 모든 기계와 장치. 그리고 모든 인력, 의료인력, 간호사, 의사 등이잖아요. 의사 등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 수행이라고 그럴까요? 수행을 하나의 서버가 제한. 환자 발생. 환자 수요라고 그럴까요? 환자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끔 장치와 인력을 할당하고 그리고 처치 과정. 치료와 처치 등의 전 과정, 의료의 전 과정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통 시스템하고 사실 코드가 거의 뭐 90% 이상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약, 의사 진단. 좀 간단하게 일단 기계. MRI나 CT나 혈압이나 혈액 분석이나 혈액 배양이나 등등 각종 어떤 검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진단이 있고 다음에 뭐 처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투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등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그것도 다음 주쯤에 같이 시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 하나만 만들면 이 시스템을 약간만 바꿔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쯤에 다 시연을 할 겁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인구 각각의 식사 메뉴를 결정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방식은 교통 인프라 등을 이용해서 택배, 식사, 하루 세끼 식사를 수요자의 위치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매 식사를 수요자가 원하는 곳. 식사를 100만 명 각각의 위치로 전달. 요 시스템. 이것도 프로토타입.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꿈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제가 개발한 건 거의 없어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엘릭스나 뭐 러스트 등등의 모듈들만 활용해도 이 시스템이 거의 90% 이상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학생 인구가 뭐 10만 명이라 합시다. 10만 명 각각의 학습. 매일이죠. 매일의 학습, 매 시간.
시간의 학습을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한다 그럴까요? 지도하고 그리고 또 보조하고 등등을 하는 시스템. 예. 그죠? 그리고 학생 한 명마다 한 명의 AI 교수. 그죠? 학생 한 명마다 학습자 1명마다 한 명의 AI 교수를 할당 방식이에요. 요것도 같이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 요걸 약간만 수정을 하면 가능해요. 또 금융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를 상대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그냥 자동화한다. 행정도 마찬가지죠. 모든 행정기관, 시청, 도청, 뭐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등이에요. 등을 자동화한다. 사람이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사람을 시스템으로 지향한단 말이에요. 사람 인력을 시스템 혹은 다른 말로 코드죠. 코드로 지원.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법과 입법, 치안, 소방 등등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략 한 뭐 20가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중에서 한 10가지만 뽑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그냥 하나의 시스템, 우리가 처음 이제 보여드릴 처음 제가 소개를 교통관제 시스템입니다. ABC 교통관제 시스템. 이걸 약간만 수정을 해서 밑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구성할 수 있어요. 거의 코드가 90% 동일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뭐 육지도 좀 다녀오고 한국이죠. 한국 육지. 육지라 그러면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국토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짬짬이 이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정도 늦더라도 다음 주에 신도시 프로토타입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제 인프라죠. 교통제 인프라, 교통관제 인프라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시스템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엘릭스라고 하는 프로세스 기반의 언어죠. 엘릭스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엘릭스는 그 밑에 있는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프로그램. 기존의 언어는 크게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익숙한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OOP예요. OOP가 있고, 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스켈 같은 거, 하스켈, 뭐 루아, 스칼라 이런 것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엘릭스나 얼랑도 마찬가지 펑셔널이에요.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세스 랭귀지라고 하는 것도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할 수 기반한 거. 그러니까 엘릭스나 얼랑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면서 동시에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으로 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 엘릭스 교재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 엘릭스 교재를 공부를 하면서 뭘 공부하느냐, 공부를 해 나가는 거 20몇 건을 뭐 거의 30권 가까이 공부를 할 텐데 30권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제시할 여기 있는 이 시스템들 약 50% 정도 완성이 되는 프로토타입이죠. 이것을 100% 혹은 90%까지 완성해 나가는 거, 그게 엘릭스 교재 과정이에요. 엘릭스 과정 끝나고 나면은 물론 러스트와 머신러닝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교통 관제 해가지고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상용화 가능한 자율주행이에요.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주행 기술은 엘릭스와 같은 프로세스 기반, 프로세스 베이스. 되고, 그리고 1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인구, 100만 인구와 그리고 10만 자동차를 서로 매칭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1번 차량은 뭐 누구한테 가고, 2번 차량은 누구한테 가고, 3번 차량은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0만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100만 인구의 교통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고, 전통적인 코딩이죠. 알고리즘. 두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 바로 이런 분야예요. 그죠? 100만 인구와 10만 자동차를 끊임없이 매칭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교통수요, 내가 학교 가겠다고 자동차를 호출해요. 그럼 차량 한 대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간 다음에 그 사람의 교통수요, 수요, 학교 가는 그 일이 끝나면은 그 차량은 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또 전달되어야 될까, 변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10만 대 자동차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고 경로를 결정했을 때, 경로기를 결정하고 할 때 100만 인구의 교통물류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 전체의 에너지 자원,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결정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머신러닝 이 부분은 제가 이 비슷한 알고리즘을 강좌 녹화를 한번 해드렸어요. 언제 했느냐니까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요 강좌를 녹화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알고리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이 적용된 머신러닝 기술을 한번 사용해 봤더랬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머신러닝을 굉장히 익숙하게 쉽게 사용하고 쉽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 뒀는데, 아쉽게도 이 강좌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교통 인프라예요. 교통물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머신러닝 부분은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겁니다. 머신러닝 부분은 빼놓고,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코딩을 처리하는 거, 요것만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2024년 말, 내년 말 정도면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요 두 가지를 매칭하는 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요 기술을 여기 자동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뭐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이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모든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기존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ABC 신도시 프로토타입, 그죠? 요 코딩 시연이죠. 프로토타입 일종의 시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연, 코드 시리, 코드 시연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도에 할 거예요. 넣더라도 다음 주에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시스템을 다 시연을 합니다. 전부 다 대략 절반 정도 완성된 코드죠. 그리고 그 코드들을 나머지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게 2023년도의 목표이고, 그리고 일정입니다.